아니, 네, 청와대 영수회담도 갔다 온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형, 그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삭발하라고, 삭발. 그랬더니 나보고 야, 나 삭발하면 깡패같이 생겨가지고 삭발. 지금이 더 깡패같다. 삭발하는 게 차라리 순진해보이고 그게 더 나서. 사실은 여기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 최고의 본 모습이죠. 본 모습이지. 나도 네. 그런 것 같아. 아. 아니, 국회의원 안 맞아. 내가 그 몇 번을 얘기했어. 야 김우겸 내 수박 아니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최강욱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가 조국 장관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통화하고 뭐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서로 뭐 애인도 아니고 각자 가정이 있는데. 그리고 그날 뉴스공장 나간 것도 나는 나중에 알았어. 어준이하고 사진 찍은 거 뭐 이렇게 어디에 인스턴가 어디에 올라온 거 있지 않았어요? 네네. 어, 그거 보고 알았지. 나는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결심하고 외부에 알리고 뭐 이러려면 그 때가 있는 것인데 지금 좀 이르죠. 자꾸만 막 어, 지금 막 뭘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뭐 일종의 강요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그 잘못된 것 같고요. 본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고 그거를 또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상황이고 무슨 또 장난을 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번 겪었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야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단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어제 이제 그런 기사 추측 기사들이 나가고 뭐 마치 무슨 선거에 뛰어들 결심을 이제 확정한 것처럼 그 뉴스공장을 통해서 공표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려는 근데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무슨 왜 가만히 있지 뭐하러 또 나와가지고 저런 것들한테 또 저런 소리 듣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뭐 명예회복하려고 무슨 선거 출마하는 거냐 당신 명예회복하는 데가 뭐 선거냐 어 총선이냐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거 아니냐 그리고 무슨 선거라는 것이 어떤 정책을 놓고 내지는 공약을 놓고 나라를 어떻게 바꿀 건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 네 개인적인 명예회복하는 데냐 이런 식으로 또 곡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명예가 아니 뭐 제가 장관으로서 교수로서 갖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없어졌으니 그걸 회복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그런 직함을 달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명예회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간에 그렇게 더러운 어떤 여러 가지 지의 음모나 이런 권한 남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얼마나 몹쓸 인간으로 묘사를 해놓고 그 뉴스 자세히 안 보시고 감정 섞이고 그 생각 없는 분들 한 번씩 내뱉는 말들 중에 지금도 얼마나 그 화살이 돼서 박히는 말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든 당연히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 사람으로서 당연한 책임 내지는 본능인 것이고 단 지금 조국 장관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꾸 회자되고 소환되는지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 폭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그리움 같은 게 또 안타까움 같은 게 계속 시민들한테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그냥 늘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정말로 다른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이 정말 저들하고 잘 맞서 싸우고 이런 개혁과제들 다 잘 수행해내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 같으면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있으면 네. 아니 뭐하러 조국도 생각해보고 무슨 뭐 누가 어쩌네 최강욱이는 왜 지역구 안 나오냐 그런 소리가 왜 나옵니까 당연히 다 잊혀져야 될 사람들인데 하여튼 그런저런 점들은 좀 종합적으로 좀 건전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신당 합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7일 스스로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상민이 형은 내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상민이 형 어릴 때부터 알았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그냥 막말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네. 이제 아니 저 형이 저런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뉴스에 나오겠어. 저런 소리 나 해야지 그냥. 내가 옛날에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탄핵 얘기 한참 나올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상민이 형 나오길래 아 상민이 형 좀 이제 그만 시끄럽게 하고 좀 사퇴해 왜 자꾸 여기 나오고 그러는 거야 국회에 이상민 때문에 답답해 죽겠어 막 그러니까 상민이 형은 내가 평소에 하던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고 제가 또 왜 그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보던 우리 당 의원들이 엘리베이터 기다려 깜짝 놀래가지고 나하고 큰 싸움 나는 줄 알고 아, 본 거야 이거 뭔 일이야 나하고 상민이 형 겹치는 게 없잖아 출신 지역도 안 겹치고
나는 상민이 형 옛날부터 봐서 친하다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막말을 하는데 그날도 막 그러니까 이상민 너 왜 그래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이상민 탄핵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민이 형 때 맨날 헷갈리는 거 아니야? 막 그랬더니 그러고서 그 다음에 내가 저기 무슨 저 삭발을 또 권유했지 상민이 형한테. 아 그랬어요? 어 그냥 여기서 형 혼자서 나가서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법사위 열릴 때마다 정말 창피해 죽겠다. 어? 조수진이가 상민이 형 발언을 캡처해가지고 법사위 회의장에 띄우면서 우리랑 공격하는 소재로 삼는데 이게 되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형 그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삭발하라고 삭발. 그랬더니 나보고 야 나 삭발하면 깡패같이 생겨가지고 삭발 지금이 더 깡패같아. 삭발하는 게 차라리 순진해 보이고 그게 더 나서. 장민이 형이 딴 사람들이 모르는 외로움이 있어요. 안민석하고 둘이 짝꿍이거든. 혼자감 없는 자선은 둘이서 제네끼리 엄청 친해. 서로 손바닥만 피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참 인물들 모여가지고 친하게 잘 지낸다 그랬는데 둘 다 착해요. 기본적으로는 착한데 근데 장민이 형 입장에서는 그 이제 뭐 당도 한 번씩 그 자민이 형 왔다 갔다도 하고 막 그런 그렇죠.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 출마했다가 또 투표 나오는 바람에 그 진짜 무슨 쪽이야. 너무 장민이 형이 좀 상심을 한 면은 있어. 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삭발을 하고 그랬지. 아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슬프겠어. 상민 그 5선이건 10선이건 슬픈 건 슬픈 거야. 국회에 있어 보니까 몇 선을 해봤자 그건 다음에 되려고 하는 게 내가 진짜 안쓰럽더라고요. 네. 정말 삭발 시켜야 돼. 어 왔어. 야, 김의겸 왔다 김의겸. 김의겸 의원님 보시기에 국회의원 최강욱과 자연인 최강욱의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은 여기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 최강욱의 본 모습이죠. 모습이지. 나도 네. 그런 것 같아. 아. 아, 국회의원 안 맞아. 내가 그 몇 번을 얘기했어. 야 최강욱이 드디어 물 만났구나. 야 김우겸 매수방 아니야. 제가 최강욱을 보면서 예. 그 참 신이 불공평하다 이런 걸 항상 느껴요. 네. 최강욱한테 너무 많은 재능을 몰아주는 거야. 네, 맞아요. 아, 신이 네. 어? 뭐 용맹해 뭐 영민해 그런데 사실 이 모습 네.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이 재능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국회에서 간간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예를 들면 법사위가 열리면 법사위 회의하기 전에 이제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의원들끼리 좀 모였는데 사전 논의를 하면 네.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야. 아, 재밌게. 아, 재밌게. 네. 그래서 이제 권인숙 의원이 법사위에 왔는데 처음에는 권인숙 의원이 법사위에 오는 게 좀 딱딱하고 그렇죠. 좀 경직돼 있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최강욱을 만나고 나서는 너무 재밌어하는 거야. 그럼 자기는 아저씨들끼리 아재 개그 하는 데만 질려 있었는데 예. 최강욱의 순발력과 참신한 그 웃음 음? 예.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자기 법사위가 기다려진대. 그리고 본회의가 열리면 본회가를 진행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본회의장 뒤쪽에 휴게실이 있어요. 소파도 네. 있고 뭐 커피도 예.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본회의가 열릴 때는 당대표가 이재명이야. 예. 근데 휴게실에서의 당대표는 최강욱이야. 왜냐하면 휴게실에서 이제 서로 커피 마시고 소파에서 이야기를 하면 지역, 연령, 정치 노선 불문하고 다 최강욱 주변으로 몰려들어. 그래서 아니, 그때 원내대표 그래서 표 많이 나왔잖아. 사람도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내가 상민이 형 삭발하라고 내가 얘기하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본회의장의 당대표는 이재명. 네. 아 휴게실의 당대표는 최강욱이구나. 내가